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이거 해보려고요. 매비3의 고글과 모션2를 연결해보려고 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고글2에 휴대폰을 연결하고 DJI 플레이 앱을 사용해서 그림과 설명을 따라 매빅3 프로와 연결하고 모션 컨트롤러2와 연결하시면 됩니다. 매빅3 프로와 고글2 그리고 DJI RC와 연결도 가능합니다. 그 방법엔 설명이 어려워서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를 만한 좋은 정보가, 고글과 매빅3를 연결하고 모션 컨트롤러 2로 조종하는 게 아니라 DJI RC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종하는 방법 또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고글을 쓰고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폰은 갤럭시 노트 9입니다. 요게 기본적으로 고글을 구입하면은 고글에 같이 기본적으로 주는 이 케이블입니다. 이 케이블을 가장 집에 많이 있는 C2A 케이블이에요. C타입이고 여기는 USB 꽂는 곳이고 이게 가장 흔하게 있는 케이블이거든요. 이것을 사용해서 연결하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C2C 앞에도 뒤에도 C가 있는 이 C2C 케이블이 있다면은 요거를 사용하는 게 가장 편하겠죠. 하지만 집에 흔히 있는 A2C 케이블로도 가능하다는 거, 요 A타입을 여기다 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글과 연결을 하시고, 이렇게 고글과 연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글과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준비는 끝난 거고요. 이제 고글을 켜볼게요. 고글 전원을 키면은 고글 전원을 키면은 이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 연결 가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 연결 가이드를 눌러서 매빅3 프로랑 연결할 거죠. 매빅3, 매빅3 프로, 매빅3 클래식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빅3 프로 누르고 매빅3의 전원을 켜야 되겠죠. 여기 써져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 매빅3의 전원을 두 번 눌러서 켜주시면 됩니다. 켜신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면 기체에 연결할 수 없나요가 나와요. 기다리시면 이때 기체에 연결할 수 없나요를 누르신 후 요 뒤에 버튼, 드론의 요 뒤에 버튼을, 이 뒤에 버튼을 계속 꾹 누르고 계세요. 소리가 날 때까지.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날 때까지 누르고 계시고 이때 여기 페어링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션 컨트롤러 2하고 연결을 하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요. 모션 컨트롤러 1은 아예 없으니까 못하겠네요. 아무튼 지금 모션 컨트롤러 2랑 연결하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모션 컨트롤러 2랑 연결을 안 하고 여기에서 고글을 끄겠습니다. 고글을 끄고 조종기를 켤게요. 고글은 꺼진 상태고 이때 이륙을 합니다. 제가 나가서 이륙을 시켜볼게요. 잠시만요. 이때 고글을 꺼놓은 상태에서 이륙을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조종기에서 이륙을 못해요. 고글하고 연결하는 순간 이륙을 못합니다. 그래갖고 시동 걸고 이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륙을 한 상태에서 케이블은 제거를 했고요. 이때 전원을 넣어볼게요. 전원을 넣으시면 이제 조종기는 화면이 끝나고 여기 고글로 넘어온 거예요. 벌써 소리가 나죠? 잠시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바타를 구매하신 분은 많지만 아바타의 모션2를 구매하신 분은 좀 적으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모션2까지 구매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처럼 고글을 사용해서 조종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고글 사용 중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때 시동을 걸어도 시동이 안 걸려요. 고글을 끄고 시동을 걸고 나서 이륙을 하고 고글을 켜서
고글을 쓰고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좀 편법이죠.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DJI에서 정식적으로 지원하는 건 고글 2와 모션 2를 사용해 가지고 비행하라는 거였는데, 모션 2가 구매 안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거는 매빅 3도 되고 매빅 3 클래식도 되고 매빅 3 프로도 되고 미니 3 프로까지 됩니다. 여기에서 모션 2하고 연결하는 방법은 아까 전에 하던 거를 마저 하면 됩니다. 여기 연결을 하시고 보시면은 지금 모션 컨트롤러 2하고 연결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요거를 누르고 하라는 대로 해주면 돼요. 여기 전원을 눌러서 켜주고요. 모션 컨트롤러와 연동이 문제가 있나요가 뜹니다. 기다리시면 이게 떠요. 그러면 요걸 누르시고 페어링 하는 거, 요거를 전원 버튼은 소리 날 때까지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소리 나죠? 소리 날 때 페어링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붙은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지금 모든 게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종이 돼요, 이 조종기로. 모션 컨트롤러로. 두 번 누르면은 시동이 걸리고, 두 번 누르면은 시동이 꺼집니다. 오늘은 고글이랑 매빅3랑 모션 컨트롤러 연결하는 방법과 더불어 이 조종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거를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버리지 마세요. 매빅3 프로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거나 구입하셨거나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죠.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